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TJB 등 지역민방 공동기획으로 제작돼 오늘 오전 방송된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.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해 긴급 재정 명령부터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후보는 또 시장에 필요한 만큼 부동산을 공급하고 금융 혜택을 90%까지 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고 주말 외에 하루를 반공휴일로 추진하는 주 4.5일제 근무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. 지역균형 발전은 국가 존속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교통체제 개편과 정지여건 강화를 밝혔고 언론과 정보도 지역 중심으로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 배정부터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말했으며 지지율 정체와 관련해선 떨어지지 않았다며 능력과 실적이 입증된 만큼 실천력의 차이로 평가해달라고 밝혔습니다.